자, 그다음 봅니다. 47번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에서나 부족된 보증금은 낙찰이 된다. 이해가시죠? 선순위 임차인이 덜 받았다 그러면은 계속 떨어지면은 인수만 많이 생기더라. 자, 그다음 48번 가구수 정설 세 가구인데 다 가구에 12가구를 했다. 이거는 이행강제금이 자 봅니다. 4억짜리인데 펜션 같은 경우에 원래 4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1억 6천만 원까지 4배를 올립니다. 앞으로 적발되면 알겠죠? 이행강제금이 셉니다. 그래서 다가구 해가지고 12가구 돼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 건축물 이런 거 낙찰받으면 뭐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시끄럽습니다. 조심해서 보세요. 자, 50번입니다.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봅니다. 54번. 옹진군. 자, 옹진군에 주택이 하나 나왔다. 주택. 그러면은 서울 사람이 인천에 옹진군을 잡아두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이야기, 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농어촌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가지고요. 자, 요번 기회에 범위가 이래요.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수도권 지역은 안 됩니다. 원래는. 자, 이런 거 서울에 경기도 아파트가 있는데 여러 경남 통영의 한산도에 조그마한 별장이 놓더라 사도 상관없어요. 서울 아파트 팔아도 통영의 별장은 주택은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취득세도 중과가 안 되고 1.1, 1.3 거더라요. 자, 그래야 되는데 팔때 서울 아파트 팔때 통영 주택 때문에 두 세대가 되느냐 그게 아니다만. 통영은 뭐 상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주택을. 자, 근데 수도권에서는 옹진군, 연천군 제외한대요. 그럼 요거는 뭡니까 지금? 제외다 제외 아니다? 제외하는 거죠. 종전에는 이 토지가요. 토지가 자 수도권 봅니다. 이 수도권이 여기입니다. 수도권 여기다 이게 수도권입니다. 자, 수도권 안에는 안 되는데 특히 옹진군만 여기 빠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빠지고. 그 다음에 자원 사람은 면접은 안 됩니다. 자원에 있으면은 예를 고성에 사도 이런 건 상관없어요. 알겠죠? 상관없고. 그러면 이제 합북의 사람이 저 북면 산다. 이거 상관없어요. 이것도 상관없어요. 이제 멀리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거는 주택 수에 안 들어간다. 자, 이제 그런 건데 이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예요. 대지 면적도 이게 올해 바뀌었습니다. 대지 면적 200평이야. 이것도 삭제됐어요. 건물은 벌써 삭제됐고요. 금액만 2억 이하다. 내년까지. 내년까지. 2022년 연말까지 사시면 됩니다. 그럼 뭐 3년만 보유하다가 팔면은, 요거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한다. 다주택 판정할 때 1주택에서 제외한다. 이랍니다. 아주 좋은 조항이에요. 요거는 다음에 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그래서 옹진군 주택도 서울 사람이 하나 사도, 경기든 사람이 사도 요거는 농어촌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에 들어간다. 이러면 되겠네요.